예, 그럼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톤 스케일. 홀톤 스케일은 그이 음계들 관계가 전부 그 온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음 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크로매틱 스케일. 예, 크로매틱 스케일은 그 사이사이가 전부 그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매틱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시작하는 분들이 그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크로매틱 스케일은 연속적인 반음의 연결을 나타낸 거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코드나 그 멜로디에 기반이 되는 그런 스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펜타토닉 오브 크로매틱 스케일. 이거는 뭐 크로매틱 스케일이랑 비슷한데 펜타토닉 스케일 사이사이를 그 반음으로 메꿔주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안 스케일. 그리고 이런 그 민속 음악의 기본이 되는 스케일인데요. 이렇게 그 민속 음악의 기반을 두는 이런 스케일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모두 그 코드 스케일이랑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르시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2도랑 6도 사이에 이렇게 2도랑 6도 사이에 이렇게 플랫을 붙이면은 단삼도로 벌어지는 부분이 두 군데 생기잖아요. 예, 그게 약간 이렇게 중동 스타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줍니다. 예, 이오니언 스케일의 장이도랑 장육도를 플랫을 붙여가지고 단이도랑 단육도로 만들어주면은 페르시안 스케일이 만들어지죠. 페르시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일렉기타 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티포플의 리치 블랙모어가 활용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헝가리안 마이너 스케일, 칩시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케일은 상당히 공격적인 메탈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완전 4도를 증사도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완전 4도를 증사도로 바꿔주면은 헝가리안 마이너 스케일이 되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리디언 마이너 스케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니쉬 팔로트 스케일. 이 스케일은 이름처럼 스케일이 8개의 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그 장칠도를 추가해가지고 5음부터 재배열하면 되는데 이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쉽게 프리전 스케일에서 그 장삼도가 그냥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전 스케일에서 장삼도 추가. 얘네 같은 거는 그냥 변한 거고, 얘네는 이제 추가가 된 거죠. 프리전 스케일도, 프리전 스케일은 그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그 2도를 반음 내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밥 스케일을 알아보겠는데요.
즉흥 연주를 할때 비밥 스케일을 쓰는 이유가 그 음이 8개라 가지고 그 다운비트의 코드 톤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메이저 비밥 스케일은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증오도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증오도 추가. 그 다음에 마이너 비밥 스케일. 마이너 비밥 스케일은 그 도리안 스케일에서 3음이랑 4음 사이에 그 장삼도 반음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가 도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추럴 마이너에서 6도를 반음 올리면 되죠. 네, 도리안 스케일에서 장삼도 추가. 그러면은 마이너 비밥 스케일. 혹시 이 스케일들이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앞에 강의에서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트 비밥 스케일. 그 도미넌트 스케일은 그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그 장실도가 추가된 스케일이거든요. 이 믹솔리디안 스케일에서 장실도 추가. 믹솔리디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그 7도를 반음 내리면 되죠. 이거는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단7도가 추가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